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뭘까요? 무엇보다 매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조을선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공예 향연이 펼쳐진 옛 연초제조창. 이틀 뒤 비엔날레 막이 내리면 다시 텅빈 담배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8번째 비엔날레지만 매번 일회성 행사에 그치다 보니 청주를 명실상부 공예도시라고 하기엔 여전히 간극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예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이런 행사를 장기화한다든가. 연초 제조창에서 공예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공예산업 클러스터는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상설 전시가 됨으로 해서 어떤 전용 문화 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품격 있는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 전시에 지역 공예 작가가 한 명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입니다. 거리 마켓에 참여한 지역 작가들 대부분 지역 공예가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작가들만이 갖고 있는 그 개성을 하나하나 발굴하여서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많이 이렇게 비엔날레가 청주 공예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세계적 찬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 아쉬움도 남겼던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앞으로 어떠한 묘안으로 성과는 살리고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